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학습 격차가 더욱 커져 미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가 시교육청, 시의회, 10개 군구 등과 함께 인천 미래교육 체제 수립을 약속하는 2030 인천 미래교육 공동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첫 소식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악 중학교에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 공간 마을엔에서 미래교육 발전을 약속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2030 인천 미래교육을 반드시 완성해 낼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2030 인천 미래교육 공동비전이 선포됐습니다. 인천시와 시교육청, 시의회, 10개 군구, 그리고 인천시민까지 인천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인 가운데 협약식이 진행됐습니다. 2030년까지 인천의 미래 교육체제를 수립하는데 인천시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을 마련한다는 게 협약의 주요 골자입니다. 시민과 교육자치, 지방자치가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협력하여 이루어낸 민주주의에 빛나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교육지원 제도 개선과 학생 중심의 교육복지 통합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평생학습을 위한 체계를 만들고 교육청과 지자체, 대학, 기업 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번 선언은 단순한 교육선언이 아닌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해 미래교육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이 우리 10개 구분 구청장님, 군수님들이 노력하는 것과 함께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각 기관들은 2030 인천 미래교육 공동 비전 선언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넘어 주민자치까지 함께 모색하는 미래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